안녕, 잘 있었어? 그거 오늘의 재료야? 네가 상자 열어볼래? 그럼 같이 열자! 우와! 3D 펜! 뒤집개는 왜? 나 요리 못해! 이게 뭐지? 어, 이런! 우와! 얼마나 높은 거야? 우리 집 보인다! 아! 안녕, 지구인들!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누구야?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이 부네? 으아! 보이지도 않아. 바람은 없어요. 다음 챌린지 도전할래요? 바로 이거예요. 오, 멋져. 해보자. 소닉을 그리라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야.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갈 차례야. 파란색이 많아서 다행이야.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 이걸로 뭐든지 그릴 수 있어. 예술이 살아나게 만들어. 이제 눈만 완성하면 돼. 선과 곡선만 몇 개 더 그리면 소닉이 완성이야. 어, 정말 귀엽지. 짜잔, 완성. 좋아, 실력이 만만치 않네. 하지만 내 무기는 반죽이야. 적어도 내 소닉은 먹을 수 있어. 이 재료는 정말 독특해. 시간이 아주 중요해. 뜨거운 그릴을 사용하니까. 색소도 매우 중요한 요소야. 원하는 색을 모두 만들 수 있어. 좋아,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소닉이 완성이야. 우와, 절반이 사라졌어. 계속 사라지고 있어. 무슨 일이지? 어, 이런. 승자는 메디슨. 믿을 수가 없어. 우후. 어, 몰라. 상관없어. 심심해? 그렇다면 다음 챌린지를 시작해. 하피 플레이 타임 캐릭터, 어, 할 수 있어. 이 팬케이크 반죽만 있으면 돼. 좋아, 반죽 아트 시작. 노란색은 됐고, 이번엔 빨간색. 모양을 만들고 윤곽선을 그려야 돼. 그리고 안을 채워넣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반죽이 사방으로 퍼져. 그건 안 되지. 그림을 망칠 테니까 엉망진창 반죽이 될 거야. 다음은 눈을 그려. 작은 검은색 점으로 시작해. 그리고 눈 위와 아래 녹색 점도 그려야 돼. 정말 멋져. 잠시 익혀야 돼. 진짜 팬케이크 같아. 좋아, 다 익었으니까 뒤집자. 살짝 뒤집으면 끝. 다 됐어. 다 익었고 완성이야. 우와, 결과가 마음에 들어. 베티는 오, 웨이터 팁 주기 싫어. 뭐야, 이봐, 일어나. 어? 뭐야? 앉아요. 쟤는 언제 다 끝낸 거야? 가요, 집사. 리안보다 잘해야 돼. 좋아, 3D 펜. 다시 해보자. 작품을 만들어보자. 항상 그렇듯이 검은색으로 시작해. 좋아, 눈은 됐고 안을 칠해야지. 색을 더하고 나머지를 채우면 돼. 자주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은 분홍이야. 빨강을 추가하고 그 위에 흰색을 약간 추가해. 이제 내 PJ 버거 필러가 완성됐어. 정말 귀여워. 이번 챌린지 작품이에요. 확실히 최고죠. 뭐야, 별론데. 번조 버니가 최고지. 리암 우승. 봤지, 베티? 내가 또 이겼어. 이번에는 내가 누를게. 어떤 미션이 나오게 될까 궁금하다. 나무라니? 생각도 못했어. 뭐야, 또 송금지라고? 이번에도 어떤 마법이 나올지 보자고. 잉크 한 병하고 빨대잖아? 빨리 시작해야겠다. 팔꿈치야, 너만 믿는다. 좋았어, 이제 잉크를 열자. 예! 원래 빨대는 입으로 쓰는 거니까. 이걸로 잉크를 좀 찍어서. 된다! 이 빨대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이걸 마시는 거야? 안 돼! 그만해! 뭐? 아, 네가 잉크를 먹는 줄 알고. 이거 말고 방법이 없잖니. 내가 그리고 싶은 방향대로 잉크를 불어야지. 우와, 엄청 멋지게 나온다. 입에 빨대만 물고 저렇게 그릴 수 있다니. 으악, 왜 안 되는 거야? 아마 빨대를 더 세게 불어야 하는 건가? 나와! 나오라고! 휴! 아, 내 얼굴에 뭐지? 잉크가 튄 건가? 얘가 왜 우는 거지? 아, 잉크가 다 튀어버렸구나. 잠깐! 응? 왜? 여기 분홍색 물감이 생겼어! 이번에는 선 하나를 쭉 짜는 다음에 다른 색도 짤 거야. 이렇게 팔레트가 만들어졌으니 면봉을 준비해서 연분홍색 물감을 묻힌 다음에 나뭇가지에 콕콕 찍어주는 거지. 이것 봐! 꽃 같지 않아? 봄이 돼서 꽃송이가 열리는 것 같아. 결과물이 훌륭하지? 너무 아름답지 않아? 와, 나무를 더 근사하게 변신시켰네. 같이 완성해서 너무 기쁘다. 나도 진짜 예쁘네. 바나나 주세요. 이게 뭐야? 으아, 고마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우와, 무슨 일이지? 아주 좋아. 잠깐, 노란색이야. 그렇다면 다음 챌린지도 노란색이야. 난 할 수 있어. 노란색이 많아서 다행이야. 왜 안 나오지? 나와라. 많이 들었잖아. 엠마, 안 돼. 너무 세게 눌렀나 봐. 내 팬케이크는 망했어. 아, 스트레스 볼은 항상 도움이 돼. 휴. 다행히도 난 그런 문제는 없어. 3D 펜은 항상 부드럽게 나오거든. 다행히 노란색도 많이 있어.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안을 채울 거야. 아주 많아. 하지만 인내한 보람이 있을 거야. 디테일이 생동감을 더해줘. 다 완성되면 놀랄 거야. 여기는 어느 부분일까? 맞아, 눈이랑 고글이야. 이제 도시를 감나. 후, 내 걸작이 완성됐어. 정말 귀여워. 우와, 나도 시작할 준비 됐어. 난 파란색으로 시작할 거야. 아마 더 안전하겠지? 어, 고글이 정말 귀여워. 그리고 멜빵 바지도. 작은 손도 잊으면 안 돼. 이제 안을 모두 채워야 돼. 형태가 보이지? 노란색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색을 모두 칠해야 돼. 드디어 노란색이야. 이번엔 전혀 막히지 않았어. 얼굴을 채워야 돼. 눈만 그리면 거의 완성이야. 안녕 여러분.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마. 이번엔 무승부예요. 둘 다 이긴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이 붓을 붓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 먼저 솔에 각각 다른 색의 선을 그릴 거야. 무지개처럼 보이잖아. 뭐지? 내가 누를 거야. 이거 노란 말이야. 으아, 안 돼.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안 돼. 잠깐, 안 된다고? 하, 조심해. 우와, 우와,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 하지만 잠깐. 어서 시작해요. 좋아. 이거면 되나?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하나. 고장났어. 도와줄게. 잠깐, 먹지 마요. 붓는 거예요. 아, 붓기 시작. 팝핏을 만들라는 거지? 그렇다면 구역으로 나누어야지. 다 익기 전에 서둘러야 돼. 으아,
다음 색깔 초록색이 좋겠어. 그렇지. 누르고 팝. 됐지? 나도 해봐야지. 원을 먼저 그려야지. 선을 제자리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작은 원을 그려. 색을 채울 시간 번지지 않게 하는 게 어려워.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 점을 몇 개만 더 그리면 붐.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같아. 눌러. 마음에 들어.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둘 다 우승이에요. 아하, 시간이 됐어. 잠깐! 안 돼! 학교로 돌아온 거야? 어떡해? 다음 챌린지는 상어를 그려봐. 상어는 쉬울 거야. 분홍 상어? 파란 상어? 리암한테 치는 거 지겨워. 집사? 내 미술 재료. 안 돼. 누가 이 커다란 연필 달랬어요? 이 3D 펜은 보석이 달려있어. 베티가 보석에 정신이 팔려있어. 티렉스가 다가가는 것도 모를 거야. 난 보석이 좋아. 어? 뭐지? 아! 공룡이야! 아! 속았지, 베티? 잘했어, 티렉스. 전혀 재미없어. 최악이야. 잠깐만, 영감을 얻었어. 손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돼. 얍, 파란색을 가져왔어. 장난에 대한 복수를 해줄게. 어머나. 이봐, 베티, 내 파란색 돌려줘. 이거 네 거야? 미안, 여기 있어. 됐어. 짜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하하, 소갓질이야. 날 놀린 벌이야. 이제 그림을 그리자. 아직 난 파란색이 있어. 상어에 잘 어울리는 색이야. 이번에는 윤곽선을 그리면서 완성할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그러면 이길지도 몰라. 좋아, 상어 대부분을 다 그렸어. 물론 코도 그려야지. 냄새를 맡아야 하니까. 물론 눈도. 뭐든지 다 볼 수 있게. 다 된 것 같아. 내 상어는 정말 귀여워. 좋아요, 내 상어가 준비됐어요. 어머나, 정말 빠르네. 얼른 보고 싶어. 뭐야, 베티가 벌써 상어를 그렸어? 얼른 시작해야지. 파란색은 안 돼. 분홍 상어를 만들어야지. 엄마 상어. 괜찮아, 엄마 상어도 큰 이빨이 있어. 치명적이면서도 귀여워. 그냥 분홍이란 것뿐이지. 좋아, 윤곽선은 거의 완성됐어. 이제 흰색이 필요해. 이 색을 위해 남겨둔 공간을 채울 거야. 리본과 얼굴을 위한 공간도 남겨뒀어. 다 됐어. 이제 익히면 돼. 맛있는 냄새. 좋아, 팬에서 떼어도 돼. 짜잔, 귀여운 엄마 상어 완성. 뭐야, 내 디자인을 완전히 베꼈잖아. 이번엔 날 뽑아요. 내가 먼저 했잖아요. 이런, 정말 어려운 결정이야. 분홍 상어랑 파란 상어. 좋아, 내 선택은 너, 베티. 좋았어, 드디어 한번 이겼어. 와, 이 모자 완전 근사다. 이건 뭐에 쓰는 거지? 봐, 이 회전판을 돌려야 하나 봐. 빨간색이네. 눈을 감고 해야 하나?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데.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우와! 한번 해보자. 모양이 나오고는 있나? 삐져나오진 않았고? 이번엔 예감이 좋아. 얼굴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주변을 그리고? 파란색을 잘 골랐겠지? 와, 완전 용쓰네. 눈을 감았으니까 나도 안 보이겠지? 계속 눈 감은 척 해야겠다. 와, 이제 훨씬 멋져 보이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애니콘 어떻게 되고 있나? 뭐야, 눈을 떴잖아. 너 규칙 위반이야. 너도잖아. 네 말이 맞네. 그냥 제대로 해보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 볼까? 우와! 그럼 이제 뒤집어보자. 우와! 멋진데? 치, 네가 만든 건... 그래. 먹어볼까? 그래야겠지? 설마 맛이 없겠어? 냄새는 좋은데? 맛은? 왜? 괜찮아? 맛이 이상해. 네 건 어때? 먹어봐야지. 세상에. 어? 나쁘지 않은데? 먹어볼래? 그래. 고마워. 어디 보자. 맛있다. 역시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좋아, 시작해보자. 잠깐, 너 먼저 해. 아니야, 같이 눌러보자. 어떤 게 나올지 확인해볼까? 스마일 이모티콘이다. 뭐야? 예! 나는 한 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넌 안 되지만. 이제 마술이 뭔지 한번 볼까? 잠깐, 병을 쓰라고? 스카이, 아무래도 우리 앞치마를 좀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오케이, 이제 준비됐다. 돌림판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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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세상에, 됐다! 이럴 수가!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그려보자고! 동그라미는 됐고, 이제 눈을 그려볼까? 눈썹도 필요하겠지? 이만하면 됐고, 이제 파랑이야! 눈물은 파란색으로 채워줘야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반죽을 다 썼네! 괜찮아! 이제 빨간색이야! 꾹꾹 눌러주자! 파란색이랑 잘 어울려야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좋았어! 노란색이다! 동그라미 안을 노란색으로 채워주는 거지! 빈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채워야 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뒤집자!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 코가 간지러워! 큰일이다! 으차! 뚜껑이 빠졌어! 엉망진창이 됐잖아! 스카이? 괜찮아? 어떡해! 어차피 끝이네. 잠깐! 내가 주걱을 써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살짝 밀면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봐봐, 생각보다 괜찮지? 아, 그렇겠네. 왜 이렇게 심술 궂은 거야? 그래도 내 것 좀 봐봐. 엄청 귀엽지 않아? 가위바위보? 뭐지? 바비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전혀 모르겠네. 혹시 서로 바꿔 그리라는 건가? 재료는? 잠깐만, 이건가 봐. 와, 멋지다. 그러게. 근데 난 밀 데가 없어.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 시간이 또 가고 있잖아. 빨리 시작해보자. 난 여기에 그리기 시작해야겠다. 전부터 찍어주고. 안타깝지만 난 손가락이 있지. 내 눈엔 점으로 보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됐다! 잘 되고 있어? 이제 잘 봐도 내가 바로 바꿀 시간이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해봐, 내놔.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 그게... 아, 코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상상도 못했네. 점의 모양이 완벽해. 결과물이 멋진데? 코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완전 근사해 보이지? 아주 흥미롭네. 나랑은 전혀 달라. 이런 게 어딨어?
스카이, 버튼을 눌러보자. 돌림판이 나왔네. 이번엔 어떤 챌린지일까? 예! 유니콘이다! 너도 신나지? 와, 이건 새로운 건데? 렉시, 넌 안대를 껴야겠네. 안대를 써야 한다면 최소 유니콘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어? 우와, 유니콘 모양 쿠키 장식인 건가? 신난다! 앞치마까지. 이제 안대를 내리는 게 좋겠지? 스카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아니면 저기엔 뭐지? 쿠키다! 한 입 먹어야지! 출출했는데! 렉시, 대체 저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냠냠냠냠냠. 잠깐, 내 쿠키가 어디 갔지? 사라졌어! 아니, 아까까지 있던 게 어디 간 거지? 나는 당연히 하나도 못 봤어. 그럼 새 쿠키를 받아야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어. 그럼 이제 장식을 시작해볼까? 휴, 렉시, 내가 일단 도와줄게. 이게 흰색 프로스팅이야. 좋아서 스카이, 고마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작해봐야겠지? 쿠키 모양의 가장자리를 먼저 칠해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안을 흰색으로 채워줘야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감이 좋아. 아름다운 유니콘이 나오겠어. 조금만 더 하면 끝! 쿠키는 다 채웠고, 이 붓을 사용해서 금색 프로스팅 물감을 칠해줄 거야. 이 금색 물감으로 아래도 칠하고 귀도 살짝 칠해줘야지. 맞다! 뿔도 그려줘야지. 유니콘한테 눈도 그려주고, 이제 빨간색 프로스팅 차례야. 하트 모양의 콧구멍을 그려줘야지. 귀여워라! 나 좀 재능이 있나 봐. 이번엔 이 색이다.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른 색으로 콧구멍을 그려줘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결과물이 너무 궁금한데? 아, 다 끝났다. 스카이, 너는? 이런.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데. 안대를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얘 좀 봐. 정말 깨물어주고 싶지? 그럼 그럼. 너무 귀엽다. 그래도 나한텐 이 뿔이 있다고. 오, 다음 챌린지. 나 때는 사과가 엄청 많았지. 어떻게 시작할지 알아?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원이야. 근데 줄기 그릴 자리가 없네. 원이 종이 전체를 차지했어. 다시 원점이야. 약간의 영감을 쓸 수 있는데. 잠깐, 완벽한 사과가 보여. 으흠, 제대로 정신 팔린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자구. 미션 애플 임파서블 발효 중이야. 무기도 있고 준비됐어. 깔끔하게 조심히 자르면 돼. 어? 애니가 뭘 하고 있지? 그만해! 앉아! 미안해요. 거의 다 했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려야겠다. 애플 같은 단어를 말이야. 그건 쉽지? P-P-L-E? 잠깐만. 단어를 5로 나누면, 아니 사과를.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 좋아, 저 5를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숫자가 사과의 절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이게 숫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모를걸? 이걸 채우고 나면 말이지. 딱 맞는 색으로 칠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일 거야. 오, 줄기를 까먹으면 안 되지. 그림자를 좀 만들어주고 세부적인 것들을 더하면 먹기에 충분히 맛있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짜잔! 다 끝났다. 나도. 진짜 같아. 이건 진짜 단조롭네. 생각할 것도 없어. 브라보 애니. 내가 이겼다. 좋았어. 진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벌써 이걸 씹어먹었어. 하, 내 건 다행히 신선해. 좋아, 첫 번째 챌린지. 이게 뭘까? 귀여운 강아지네. 우리가 키워도 돼. 좋아, 할 수 있어. 예술가가 이러는 거 본 적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네. 강아지 치곤 작네. 잠깐,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나도 손 있어. 뭔 대수래. 아, 알겠다. 이거 쉽네. 내 손을 따라 그릴 거야. 너 뭐해? 적어도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손을 종이 위에 올릴 거야. 그리고 주변을 따라 그려. 이제 개처럼 보이게 만들자. 털이랑 작고 귀여운 눈이랑 코. 색을 좀 칠해주고. 잘 돼가고 있네. 선 안 빠져나가게? 거의 다 됐어. 자, 너무 귀여워. 자랑스러워. 럭키라고 불러야지. 더 꽤 괜찮은데? 내 말은 내 것도 좋지만. 와, 시도는 좋았어. 누가 이겼어? 좋았어. 아, 뭔가 일어나고 있어. 비스킷 맛있겠다. 뼈 모양이네. 천재다. 나 강아지 테마 마음에 들어. 빨리 먹고 싶어. 잠깐, 비스킷? 뼈? 개? 멈춰! 그거 너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맛있네. 나 이 레시피가 필요해.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비스킷 강아지용이야. 왜 말 안 했어? 자업자득이지. 멍멍아, 이리 와봐. 좋은 게 있어. 어서. 어, 착해. 너무 착해. 아주 착해. 그렇게 포즈 취하느라 배고프겠네. 똑똑한 강아지야. 자, 너 거야. 어, 내 사랑스러운 아기. 너무 잘생겼어. 너희 둘이 이걸 그려보면 어때? 지금... 어, 해보자구. 난 강아지 전문가거든. 그냥 머리, 몸, 다리 네 개만 그리면 돼. 하지만 이건 좀 지루해 보이네, 그치? 다시 해보자.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전히 별로야. 아니야, 아직 똥망이야. 가! 야! 하? 뭐요? 진정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손바닥을 대고 하면 돼. 일단 윤곽선만 잡히면 디테일은 창의적으로 더할 수 있거든. 믿어봐, 정말 멋질 거야. 봤지? 이제 남은 건 약간의 색칠이야. 이 녀석은 초콜릿 브라운 느낌이 나네. 분홍색 혀를 잊을 순 없지. 강아지의 트레이드마크잖아. 짜잔! 마음에 들어요? 묘하게 닮았어. 그리고 넌? 어, 애니? 뭐? 그린 거 없어?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긴 거네, 엠마 선생님. 오, 이거 맛있겠다. 고마워요. 초콜릿 강아지.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맛있어 보인다. 너무 부드러워. 불공평해. 진정해. 하나 먹어봐. 어, 진짜로요? 고마워요. 어, 또 시간 됐어. 여기선 뭘 생각해내지? 짜잔. 우리 저거 할 수 있어, 그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 진아. 알겠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좋아. 이거 보여? 이게 내 아이디어 핵심이야. 우와. 난 다른 걸 할 거야. 우선 간단하게 시작해. 이 선들을 연결해. 완성돼가고 있지, 지금. 이젠 디테일을 해줘야 해. 이게 없으면 손이 아니지. 자, 다 끝낸 거지? 브라이언, 시간 됐어. 브라이언. 오, 여기. 이건 뭐... 하지만 진아 건, 이게 바로 예술이지. 진짜? 나 진짜 예술가야. 그리고 내 건? 하이파이브. 다시 생각해보고. 이겼다, 내가. 다음은 뭘까? 잠깐, 내가 돌릴 거야. 어디서 멈출까? 아, 작은 새구나. 귀여워라. 자, 시작해보자. 네네. 어, 물감은 잘 못 쓰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자연 속에 있다고 상상해야 해. 그게 비법이지. 빨간색이 좋겠어. 어? 어떡하지?
다 망쳐버렸어. 으, 내 손 좀 봐. 내게 남은 건 복수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니? 그래도 피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아니요. 잠깐. 이 복수의 흔적을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해야겠다. 까만색 물감을 써서 부리를 그리는 거야. 다리도 새처럼 보이기 시작하네. 귀여운 새 완성. 네 덕분이란다. 반칙이에요. 근데 예쁘네. 나는 어떡하지? 어디 보자. 뭐 그러세요. 누가 이겼는지는 뻔하네. 오예. 안녕 얘들아. 와, 디즈니 공주가 된 것 같아. 우와. 우와, 만져봐도 돼요? 안 돼. 너도 멋지게 그렸어야지.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지. 이쁜 장미꽃이 있어. 그리고 너희의 첫 번째 챌린지는? 거위를 그릴 거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와! 나 그거 할 수 있어. 너무 귀여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좋아. 모든 건 펜의 각도야. 너 거기서 뭐 그려? 너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응? 그만 가려. 아, 여기서 뭘 써볼까? 이 손이 갑자기 영감을 주네. 그리고 딱 어디에 써줘야 할지 알겠어. 우선 손 주위를 따라 그려. 엄지가 머리야. 그리고 손이 몸이야. 귀여운 작은 발을 잊을 수 없지. 색이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보여? 이 거위는 행복한 노란색이야. 갈색이 발에 딱 좋아. 거의 다 됐어. 휴. 좋아. 어서 보자. 이거 거위야. 보이지? 내 차례야? 어떻게 생각해? 둘 다 꽤나 걸작인데? 이 거위 확실히 놀라워. 기분 좋아. 이번엔 누가 돌릴까요? 그래. 우후! 이겼다. 제가 돌릴게요. 잠깐. 가위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토끼다. 아주 재미있겠어. 가위가 보자기를 이기는 건데. 잠깐, 이거 토끼기처럼 보이네? 알았다. 시작해야겠어. 아주 간단해지겠군. 이게 몸통이고, 팔도 그리고, 당근도 꼭 필요하지. 이제 눈이랑 입을 그려주고, 귀에는 분홍색을 쓰는 거야. 입에도 당근도 색칠해줘야지. 초록잎까지. 그러면 토끼가 완성이지. 꽤 멋지지? 우와, 그러게요. 서둘러야겠어. 실력 발휘도 못하겠네. 그래도 당근은 그렸다. 또 내가 이겼네. 정말 훌륭하다니까. 잠깐, 이게 뭐죠? 당근이라고요? 서서 진짜 다행이네요. 눈이 아주 좋아지시겠어요.